상대적으로. 저 다른 분들 아 저 건방 아니야 드럼 네. 네. 멤버는 저번에 혹시 계셨었어? 저번에도 네? 있었을 예, 거고요. 그죠 네. 그죠. 네. 저희 개건 멤버예요. 아~ 정식 멤버가 아니고 네. 그때도 개건 멤버였고 지금도 그, 개건 멤버.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정규직 너희도. 아니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. 본인이 별로 들어오고 데이브 레이크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? 아니요. 그런 건 아니에요. 대답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. 아니, 아니, 아니. 그런 건 아니에요. 솔직히 말해서 외모도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어. 네. 저런 분들 바로 모셔야 돼요. 그래야지 데이브 레이크의 인기가 더 올라갑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지금 네. 다른 멤버들이 별로 이렇게 뭐 안 반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. 네, 저희가 그런 계속 구애하고 네. 있어요. 아, 왜 이렇게 자꾸 이제 개건으로 남고 싶은 거예요? 아, 지금 마음에 지금 들고 지금 좋아요. 아 좋아요. 아, 네. 지금 약간 거리 아, 지금.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는 게. 네네. 네, 거리를 어느 정도. 아 왜 그 수입적인 것도 그 관련이 있습니까? 어 그래요 형? 저희의 수입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. 아~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수익이 네. 굉장히 만족스럽나 봐요. 아~ 저희의 수익을 알게 되면 좀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아, 다가오세요. 네. 그러면 그걸 한번 좀 알아봐야겠네요. 빨리 저기 정식 멤버가 안 되시면은 제가 빨리 드럼 배워가지고 아~ 들어갈게요. 그 한민강 씨 자리는 저 여기 옆에 있잖아. 비슷하잖아 네. 채영이. 아 그렇죠. 유정 씨 자리로 가요. 아, 아니, 채영? 나는 드럼이 맞는 게. 아 잘생기고 내가 할게. 아, 아니 나는 여기 스틱을 살 필요가 없으니까. 예예. 예. 손이 스틱이니까 이렇게 좀 더 아, 밖에서 네.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노래 들으래요. 아, 아, 아